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사업을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개인 사업자도 있고 뭐 법인도 있고 뭐 큰 회사도 있고 그러죠. 자, 이 사업이란 멈출 때 이제는 멈춰야 된다. 이제는 좀 속도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하는 멈출 때와 그 다음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해야 돼. 조금 힘들지만 좀 더 버텨야 돼. 그리고 내가 당장 그만두고 싶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돼. 이제 이게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멈출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뭐 요즘은 뭐 이거 보고 이런 걸 이제 거의 아예 안 합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이거 보고 앉아있을 그런,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거 뭐 앞면 뒷면으로 해가지고, 조금 뭐 아는 사람들이 봐달라고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 봐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기업체. 이제 회사 뭐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의뢰를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뭐 사주 보고 이런 거는 제가 거의 안 합니다. 왜 봐봤자 그 뭐 사실은 이제 제가 또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돈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이제 기업은 한번 보면 뭐 벌써 액수가 다르죠. 수표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만 원짜리 하나 받을 때 하고 뭐 100만 원짜리 수표 받을 때하고 벌써 기운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100만 원짜리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조금 힘이 나죠. 예,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예, 뭐 열심히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만 원짜리는 첫째 받기가 싫습니다. 예, 받기가 싫고 또 보기도 싫고. 자, 예, 제가 이제 다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돈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다른 거는 다 그래도 제일 좋은 게 뭐야 이러면 이제 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 돈 버는 게 사업이잖아요. 다 돈 벌려고 사업을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못 되려고 사업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돈 벌려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벌었었을 때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할 줄은 몰라요. 평생 가는 줄 알고.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조금만 더 가면 분명히 잘 되는데, 예. 조금만 더 하면, 근데 바로 성공하기 직전에, 잘 되기 직전에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희노애락 이 성패가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나는 끝까지 했기 때문에 성공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사업을 해가 실패한 사람들 보면 내가 그때 왕년에 잘 됐는데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머뭇머뭇 그리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이제 이상하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업은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 성공한다 이랬는데 어떤 분들 실패한 사람들은 그냥 그때 내가 멈췄었으면 그래도 뭐 돈 많이 가지고 따시밖에 살았을 텐데 이렇게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역학 공부를 하고 사주팔자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 거 볼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하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 걸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운이 기울 때 우리가 이제 저녁에 노을이 지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쫙 그 어둠 속으로 갈 때 그와 똑같이 사람이 운이 기울 때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함께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 걸 한번 봐보세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운이 함몰합니다. 오미.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보세요. 보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뭔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 운을 볼 때 절대 혼자 보지 않습니다. 한 명 보지 않고 이제 그 회사 이제 중역들 이제 그런 사람들 생일을 다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걸 딱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 사업을 해가 성공하겠냐 실패하겠냐
아니 그냥 중역들 사주를 딱 보면 될 것 같으면 올해 그 사람들 운이 거의 대부분 좋아요. 대부분 좋게 나가고 안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막 완전 희한합니다. 안 좋은 것만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안 좋고 저 사람은 저게 안 좋고 요 사람은 요게 안 좋고 그러면 그냥 회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은 나가는 거하고 멈추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저도 뭐 한데 그게 또 뜻대로 안 돼요. 네,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멈춰야 되는데 그냥 뭐 얽히고 설켜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뭐 적자나면서도 이제 계속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앞에 너무 이제 희생이 크다 보니까 뭐 총알이 없어요. 예, 없어가지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뻔히 돈이 보이는데도 또 못 나갈 때가 있죠. 이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예측 불허의 그런 이제 변수들이 많이 생기지만 이제 사주 팔자를 봐서 전체 사람들의 운을 보게 되면 그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걸 우리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그래서 혼자만 보지 말고 여러 사람 걸 관련된 사람이죠. 관련된 사람 걸 여러 사람이 보게 되면 그 공통된 특징, 빅데이터가 같이 좋아지거나 같이 나빠지거나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봤었습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거의 확신을 하는 거죠. 이게 오히려 더 맞다. 한 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 사람 걸 봐가지고 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멈출 수 있는 그 용기, 그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끈기, 이게 사업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걸 잘 못합니다만은 이제 사업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